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4월 초파일 절에 올라가서 마지막 불공을 드리고 아마 한 주 뒤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교회 나가볼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한 주 전까지 절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불공 드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간다는 말이 좀 우습기는 했어도 저는 전혀 이의 달지 않고 가십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둘이 입을 맞추는 판에 저희 고향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누이 부부가, 사촌 누이 부부가 마침 그날이 아마 결혼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다가 저희 집에 이제 인사하러 들어온 사이에 우리도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누이 내외가 감히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절에 다니는지, 감히 전도도 하지 못했던 우리가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십시다.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그냥 아침밥 먹던 복장 그대로 예배당에 가 앉아있는데 그날 처음 불렀던 찬송이 바로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찬송이지요. 가사도 그렇고요.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사실은 제가 다니던 절은 굉장히 큰 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쪽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한 시간 정도 절하고 나면 굉장히 허리가 아플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나간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냥 시골교회 슬레트집에. 그리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그때는 의자라는 게 없었으니까 방석 하나 놓고 거기 꿇어 앉아서, 그것도 또 목사님이 거의 1시간 반 내지 2시간 설교를 하시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예배당 안에 가 앉은 그 순간부터 꼭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화려하지도 않고 소박한데 그때 처음 불렀던 그 찬송이 바로 28장이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이 얼마나 가슴을,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죠. 그러나 얼마나 가슴을 감동을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서도 하여튼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사실 우리 모든 식구가 다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아이는 나 몰래, 아버지 몰래, 엄마 몰래 그 예배당에 다 있던 녀석이었어요. 그 아이를 얼마나 놀려댔고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은 갔다가 와가지고 그 아이 불러놓고 야, 이 찬송 한번 불러봐라.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오빠도 반대하는, 교회 다니면서 뭐 찬송가를 옳게 가지고 있었겠어요? 어떤 할머니가 아마 그 아이에게 찬송가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그 찬송가를 숨겨놨던 거예요. 꺼내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무곡 찬송가였죠. 곡이 곡, 이 악보가 없었어요. 악보가 있었으면 잘 불렀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이가 한 곡조 부르면 어머니하고 나하고 따라서 부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했죠. 다음 주에 가서는 좀 잘 부르겠다. 다음 주에 갔는데 딴 걸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거의 그 가사를 3절까지 암송할 만큼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